나무 작업하다 보니까 둥글레가 아주 큼직한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분의 일 하고 있어요. 이거 조금 캐다가 농장 한쪽에 옮겨 놔야죠. 네, 잠깐 캔 게 그래도 꽤 되네요. 농장 들어가서 오늘 한 켠에 심어 놓을 겁니다. 그리고 꽤 굵어요. 뭐 차 해 먹어도 될 정도인데 제가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식재를 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. 네, 집에서 작업하다가 캐낸 둥글레를 농장으로 가지고 들어왔고요. 농장 한 켠에 좀 방근을 지는데 심어둘 거고요. 그 다음에 기른 거는 이런 식으로 뚝뚝 부러뜨려서 그래서 심을 겁니다. 보시면은 이 싹이 났는데 요런 옆에도 맹아가 나오고 있어요. 이런 것도 여기 보면은 싹이 있습니다. 그리고 싹이 없어도 또 이런 건 맹아가 생겨서 싹을 만들어 내니까요. 그래서 쉽게 하고 있습니다. 네, 아주 쉽게 심어 놨습니다. 그래서 뚝뚝 번질어서 드문드문 심어 놓으시면 심어주면 알아서 잘 퍼집니다. 그래서 몇 년 비배해서 캐가지고 둥글레 차를 하면은 좋죠.